이병헌 구수는 지난 25일 2024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헌 구수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성과 중 성주군 최초 본예산 6천억 원 개막과 참외조수입 6천억 원 달성,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주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서 6천억을 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5천억 시대, 제가 5년 전에 처음 군정을 맡았을 때는 4,010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원이 더 늘어난 6천억 시대를 작년에 열었습니다. 53년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수입 6천억 시대를 또 열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이 지난해 1단계를 마치고 이제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서 성주군의 성주읍의 모습을 바꾸고 지도를 바꾸는 그러한 한 해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지 한 7년여 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부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4,47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5년 동안 이 사업 계획된 사업들을 정부 지원 예산과 도와 우리 자체 예산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이 2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정도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상북도에서는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51년 만에 가야산 국립공원 신규 탐방로가 확정됨으로써 올 4월달 좀 개방이 됩니다만 국립공원 1주 종주 코스가 확정되었고 앞으로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그 첫 관문이었던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지난해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성주호 관광단지 조성에 큰 걸림돌을 하나 제거한 것이 큰 성과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군수는 올해 군정 방향인 교통, 농업, 문화, 공직 등에 대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서 3축 성주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포함해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4통8달의 교통망 구축을 거의 완성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작업 위해서 우선 올 상반기에 아마 확정이 될 예정인 KDI의 그 동서 3축 고속도로 예타 결과 통과에 전 행정력을 좀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 그다음에 동서 3축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게 되는 4톡 8달에 보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도심 대변화, 도심 대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억 원 들여서 지난해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창의문화센터가 준공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약 37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CCTV 관제센터, 문화센터, 돌봄센터, 주차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어제 작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원래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천변 선박숲을 끼고 오는 이천변 친환경 사업도 300억 원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만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를 이제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개설 근로자는 지난 531명에서 원래는 938명으로 폭증 늘려서 거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도 현재 500명 단위 수준입니다만 2,000명까지 늘려서 청년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 참여시설 공급도 폭증 예산 늘려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려웠었던 수정벌금의 안정적인 수정벌을 공급을 위해서 양봉 농가와 회복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 조수입 6천억 원을 해서 농업 조수입도 1조 원씩 앞당겨 나가는 계획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또 원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상에 기존의 그 백운동에서 올라간 호수 외에 반대쪽에 가천의 법정에서 7불공으로 신규 탐방로가 올 봄에 공사를 마치면 4월경쯤 탐방로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호 관광단지 조성도 원래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을 완료해서 관광단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모국의 계정입니다. 그 같이 지구의 숲 조성으로 같이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두 분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축제인 생명과 축제와 참외 축제, 돌림축제 이 성교 대표축제 성교 참여와 생명문화축제는 2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조만간 최후의 축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부터 핵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 분위기와 공직 마인드 핵심의 면을 만들어갈 생각이고 특히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 그다음에 공무원들과도 NG세대와의 공감을 통한 행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받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병환 군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언론인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제의 저널 황재성입니다.